네, 여러분, 저 퇴근합니다. 지금 현재 시 보이시나요? 9시 15분. 8시 퇴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새로 오신 근무자 언니를 조금 도와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이퍼 소리입니다. 와이퍼가 다 됐는지 저런 소리가 나네요. 비가 조금 왔다 그죠? 저는 집으로 향해 출발을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 이제 우리 새로 오신 그 일하러 새로 오신 분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제 못했던 거, 궁금했던 거, 어제 손님한테 이제 좀 혼났던 거에 대해서, 이제 손님이 언성을 높였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주고, 다시 한번더 여러 가지 찍어보고, 가르쳐보고, 배우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또 집에 가면은, 또 주부놀이를 해야죠, 그죠? 이제 가는 길에, 마트는 아니고 동네 슈퍼를 잠깐 들러서 감자하고 베이컨을 사야 됩니다. 아예 없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감자전을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해달라네요. 집에 가서 감자전을 해줘야 됩니다. 먹으니까 해줄 맛은 나요. 맛이 있든 없든 잘 먹어주거든요. 제가 솔직히 요리는 잘 하지는 못하는데 잘 먹어줍니다. 감자를 몇 개 사야 될까요? 어제 그 위치네요. 항상 요렇게 요서 신호를 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저쪽에 지금 밖에 비가 빗방울이 지금 차에 있어서 여기 코스트코 항상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면 항상 신호를 받더라고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쪽 가면 코스코 옆에 슈퍼가 있어요. 저는 그 슈퍼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거기가 맨 처음에는 코스트코 생기고 나서는 약간 타격을 입는가 싶더니 요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기에는 저런 소형 마트가 좋으니까 싸고. 솔직히 편의점은 야채는 좀 비싸잖아요.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일 종류면 야채 종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깐 감자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비상 깜빡이를 켜고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베이컨이 없네요. 마트에 베이컨이 다 나갔답니다. 또 다른 마트를 가야 되겠네요. 베이컨을 사러. 저기 마트가 또 있거든요. 저희 가서 베이컨을 사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되게 쌀쌀한 것 같아요. 지금 손도 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 양말도 안 신었는데 올해는 손도 그리 시렵네요. 손도 시렵고 추워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지 앞에 다 왔습니다. 맛있는 감자전을 해서 애들 먹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찍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